이데일리 TV입니다. 컴투스, KC 코트럴, 삼양식품,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골프존, 현대그린푸드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대덕전자, 에코프로비엠, 네오위즈, 썬데이토즈, 엔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LG디스플레이, 하나머티리얼즈, SNS텍, SK하이닉스, 삼성전기, CJCGV, LG이노텍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명신산업, 이마트, 유진테크, 하이브, 만도, 롯데정보통신,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관심주들 체크해 보셨는데요. 어떤 이슈들을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 백화점의 그룹의 뭐 식자재 유통업체가 좀 되겠는데 푸드 서비스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유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자재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죠. 이드 코로나가 좀 되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됐었는데 예.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회사에 뭐 출근하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도 급식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요가 다시 코로나 이전에 수요가 좀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뭐 몇 개가 아니라 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0여 정도에 돼요. 해외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만 뭐 이드 코로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지금 이제 이드 코로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이게 뭐 빠르게 또 올라가지고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게 자리를 좀 잡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이 식품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쉽게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또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6월 14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관점 봐서 먼저 이렇게 주가가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이제 종목들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안전히 좀 선반영은 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한번 상승하고 조정 나고 또 상승하고 조정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5파까지도 한번 정도는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9,850원인데요. 아, 이 정도 가격에서 조금 밑으로 21선까지 한번 가격대를 밴드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8월 20일이었죠.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 6월 14일이었던 12,000원 여기에서 한 조금 더해서 12,100원이라든지 200원 아니면 또 13,000원까지도 좀 파동으로서 우리가 좀 끊어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6월 14일 고점이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1.76%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9,850원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붙어주기도 했고 오늘은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CJCGV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뭉치질 못했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 걱정가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드는 그런 예. 두 해를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 쪽, 이 극장 쪽으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6,000원 쿠폰을 발행을 해가지고, 뭐, 1,000만 관객 이렇게 이제 동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극장을 갈 수는 있었어요. 가더라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팝콘이라든가 음식 이런 게 섭취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백신, 패스관으로 가면은 이것들을 다 섭취를 하면서도 우리 심야 영화도 좀 보면서 영화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마블 스튜디오 쪽에서 나오는 신작이 있어요. 이터널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흥행이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는데 이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때 이제 개봉을 하니까 좀 관객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우리가 자동차 극장이죠. 차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보면은 이제 영화 같은 경우 티켓 같은 경우 한 명당 이렇게 티켓 비용을 받는데 자동차 장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당 받거든요. 뭐한 명을 가든 뭐 네 명이 가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동차 극장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자동차에서 이제 채널을 이제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 상당히 좋으니까 또 충분히 또 자동차 극장 안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권지암에 좀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 오픈했던 것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데 이번에 좀 오픈한 것도 좀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CJ CGV 좀 주가를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주가라는 것은 선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CJ CGV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일정 부분은 이드 코로나에 좀 맞춰가지고 선행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선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가격대가 지금 32,600원 뭐 32,550원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조금 내려와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CJ CGV 같은 경우는 굳이 워낙 힘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힘들 뭐 시기 있겠습니까? 굳이 뭐 손절 라인은 안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 보시면은 34,800원이었는데 이거를 좀 충분히 뛰어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한 주봉으로 좀 보면은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고 좀 더 간다면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은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모였다 뭐 또 영화 쪽에서의 상영에서의 좀 인기가 있다 그럴 때까지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영화관 벌써 다녀온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제 바로 예매해서 다녀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극장 갈 사람이 몰릴 때까지 좀 가지고 있어보자라는 의미시네요. CJ CGV 2.35% 올라가면서 32,650원의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4에서 5만 원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CJ CGV가 두 번째 종목이었다면 자,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명신산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상장할 때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붙었던 종목이 되겠는데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거림에 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뭐 이사 같은 건 자동차 부품 업체라는 거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현대라든가 기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것보다는 좀 이제 각 방송 채널에서 뭐 유튜브로 다 보면 아시겠죠? 테슬라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전슬라에서 이제 1,209달러까지 가면서 1,200달러.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수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테슬라가 주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회의 쪽이죠. 종속법이 시먼 테크하고 그다음에 시먼 USA를 좀 거쳐 가지고 테슬라에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 쪽 가장 뭐 생각하면은 뭐 명신산업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주가는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하면 주가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패러데이 퓨처하고 차량에 대한 이 패러데이 차량에 대한 위탁 생산을 좀 계약을 좀 체결을 했어요. 이게 연말 정도에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FF91인데 이게 전기차 모델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은 미국 등지에 공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전기차 업체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해 보시면 12월이었죠. 7일에 이제 상장을 해서 왔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1년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지만 29,650원에 음봉인데 이 종목 같은 건 조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29,650원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 분들은 한 26,500원 정도, 이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고 나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하신 분은 손절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나 4만에서 42,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61,400원 있었는데 이것도 돌파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서 명신산업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명신산업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반락하면서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29,700원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나머지 뭐 센트럴모터 한우시스템은 1%대 강세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대표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클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난치성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가 면역 치료에 대한 이런 항체 신약을 좀 개발하는 좀 업체가 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류마티즘 관련 관절염 관련해 가지고 AM201이죠. 이중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먹게 되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쪽 아무래도 질환이 많이 생기고 좀 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 정책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위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방암 관련해 가지고 AC101 항체 치료제 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암 환자들이 많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암 환자 관련해 가지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소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도 좀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주가를 좀 보면은 이전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해 가지고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48,800원까지 그냥 슈팅이 쭉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그러고 와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또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낙폭 가대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이런 반등을 또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 18,000원 되는데요. 매수가는 17,700원 정도 조금 내려오면은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6,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긴 조정 흐름을 거친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력을 가져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17,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4.35% 오르면서 18,000원대고요. 목표가는 21,000원으로 또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6,800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에클론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